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전화점사 기다리셨을 텐데. 네? 전화점사 기다린 줄 알았는데 별로 네. 안 기다리셨나 봐요. 안 반가워. 저 사장님이 분위기를 깬 것 같아. 왠지. 갑자기 전화하셔가지고. 원래 갑자기예요. 네. 원래 갑자기고 저도 갑자기예요. 아까 네. 어저께 밤에 12시인가 돼가지고 내일 갈 거야. 일은 원래 시스템이 이래요, 저희. 아, 그러시구나. 네, 무조건 갑자기. 아, 자, 보자. 일단, 언니 혼자 살아요? 아니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아, 근데 지금 혼자 있어서 전화를 이렇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 좀 같이 못 받겠다, 전화 이런 거. 네네. 일단 언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일을 네. 지금 직장은 지금 다니고 있어요? 아닌 거 같아요. 아니면 들어간 지 지금 얼마 안 됐나 언니? 뭔가... 아니요 3년 다녀졌어요. 3년? 네. 근데 언니 거기가 일 언니가 지금 다니는 곳이 지금 네. 언니가 뭐 그만두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건지 모르겠네. 마음이 조금 직장이 거기가 네. 마음이 언니가 좀 약간 뜬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미술 쪽 하다가 음악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그 빵 만드는 쪽으로 갔어요. 아예 그냥 진로가 네. 완전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 이렇게 보여, 네. 보여가지고 네. 근데 뭐 그거는 음악? 음악적으로 언니가 하고 싶다 이러면은 근데 아직은 언니 네.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아직은 시간이 너무 아직 많다 그래. 네. 언니가 벌어서 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 근데 언니가 처음에는 이거를 빵 이게 베이커리 이쪽으로 언니가 하려고 네. 온 거는 절대 아니지만 또 근데 또 언니는 손으로 있잖아요. 뭐 네. 만들고 만지고 피아노도 마찬가지야. 손, 그러니까 미술이나 음악 이쪽도 뭐든지 뭐 미술도 이렇게 하는 거고 뭐 네. 음악도 어쨌거나 뭐 연필도 써야 되고 건반이면 건반이고 악기면 악기고 다 손이잖아요. 언니 네. 보면은 손으로 뭔가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언니도 또 하면은 하다 보니까 이것도 괜찮네 재밌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만드는 것도 하다가 그만두고 좀 처음에는 시작했다가 이것저것 또 아니까 또 안 하게 되고 네. 그냥 지금 마음이 그래서 이게 여기 약간 이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네. 점점 좀 공중부양 이렇게 살짝 네, 약간 플레임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겠어 그래도 나 아직 그럼 만약 놀 수는 없잖아. 놀 수는 없는데 계속 3-4년 동안 계속 이 직장에 자리를 잡으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직을 해가지고 좀 다른 데로 가야 하는 건지 근데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해서 그치? 네. 다른 데로 근데 언니가 지금 다른 데로 간다 쳐요? 그럼 가서 네. 언니가 딱히 언니가 하고 싶은 데로 지금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음악이라든지 네. 참 그래서 옮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맞아 그렇잖아. 옮겨도 내가 당장 딱히 내가 뭐 배우고 싶고 내가 좀 관심 있는 쪽으로 언니가 지금 갈 수 없으니까 마음 뜨는 거는 똑같을 거야. 네. 그래서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똑같을 거다 이 말이에요. 요새 지금 그리고 지금 이 시국에 옮겨도 뭐 자리가 딱히 거기서 거기다. 네. 그러니까 앉은 자리는 언니가 그냥 지금 좀 지키다가 네. 음악 학원 있죠? 네. 거기서 월급은 근데 진짜 작아요. 처음에 네. 연봉이 엄청 작거든요. 근데 네. 그래도 여기를 들어가서 애들을 가르쳐라. 네. 학원 선생님 있죠? 음악 선생님. 네. 거기서 애들 뭐 이론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하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난 그렇게 네. 했으면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 굳이 전공자가 아니라도 네. 이제 한 번씩 보면은 이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네. 많아, 근데, 솔직히. 언니, 거기 사는 지역이 어디예요?
전남 광양이요. 아, 광양. 광양 어디대, 거기가? 전라남도요. 그러니까 광양 어디대? 그 제철소 있는데요. 아, 제주. 아, 그럼 그림 뭘쭉 들어가지 않은 쪽이다, 그쵸? 그래도 도시다, 이쪽은. 그리고 그럼 거기는 그래도 나가면 저쪽에 까진 안 들어가니까는 이쪽에 보면 그래도 있겠다. 학원들 이런 거. 이게 하면 돼. 많아, 이런데 언니 찾아보면. 근데 월급이 좀 많이 작아. 그래도 언니 괜찮지? 이런 거는. 언니 하고 싶은 저는 거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다른 선생님 분들도 음악 쪽보다는 제빵 쪽으로 하면 더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하시거든요. 근데 재미가 없다며, 이제 또 언니가 흥미가 없다며. 흥미가 없는 것보다는 이직을 재미가. 하면 또 자리를 잡는 게더 힘드니까. 그게. 아, 나 처음에 그러니까 그랬잖아. 언니가 만지고 하는 거, 손으로 이렇게 아기자기 하고 하는 게. 나 근데 언니가 뭐가 보이냐면, 마카롱. 마카롱 언니가 귀엽게 디자인 해가지고 하는 거 있죠. 나 그게 언니랑 진짜 잘 어울린단 말이지. 지금 봤을 때. 처음 봤을 때 언니가 제빵? 아니, 마카롱. 그리고 또 특이하게 있잖아요. 요새 많이 만들잖아요. 창의적으로. 특이하고 귀엽고, 막 이런 거 있죠. 만화 캐릭터 중에 막 얼굴,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언니가 하면은 진짜 좀 특이하다? 이래, 뭐, 귀엽네? 어쩌네? 이래가지고 관심을 되게 많이 받을 것 같단 말이야. 이왕 하고 있는 거. 지금 일단은 하고 있는 걸로 쭉 해. 근데 시간이 지나도. 언니 나이가 진짜 한 서른 조금 넘어서까지도 언니가 그 생각이 든다고 하면은 그때까지 돈을 일단 벌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가서 언니가 한번 진짜 진지하게 언니가 생각을 해봐라. 그때가 더 늦지는 않아.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그러니까 나 계속 마카롱이 생각이 나. 특이한 거, 귀여운 거, 캐릭터. 되게 많아요. 뭐 옥토넛 이런 거 있죠, 캐릭터. 아, 사먹어봤거든요. 옥토넛이랑 그 다음에 되게 아침에 독창적인 거 많아. 미키 마우스 이런 캐릭터 애들 좋아하는 거 있죠. 근데 그런 것도 어른들 여자들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선물 받 그치? 그러니까 나는 언니가 그런 거를 조금 했으면은 나는 좋겠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일본 이제 책이 있어요. 책 베이커리 책. 거기 보면은 식빵이 그렇게 이쁘다. 단면을 자르죠. 그러면은 단면 자르면 거기서 스누피가 나온다. 엄청 이뻐. 쿠키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는 이왕 하는 거 그런 거를 언니가 이제 재밌게 귀엽게 이렇게 만들면 언니도 하면서 되게 재밌을 거야. 또 색다른 거잖아. 되게 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차라리 언니가 이왕 하고 있는 거 그렇게 해라. 그리고 명품 로고 있잖아요. 루이 땡땡 그런 거. 되게 이뻐요. 그런 거 로고 딱딱딱딱 해가지고 마카롱 그렇게도 만들더라고. 충분히 언니 이쁘게 특이하게 조그만 언니 머리 딱딱딱 굴리면 언니도 바로 실행에 바로 옮길 것 같거든요. 내일이나 언니 분명 오늘 밤이잖아. 내일이라도 언니 바로 실행 옮기 한다 진짜. 한다 쳐요. 그리고 또 언니가 지금 또 어쩔 땐 일이 좀안 풀린다 이럴 때 있죠. 한 번씩 언니가 막안 좋은 생각? 사람도 다한번안 좋은 생각 살면서 안 좋은 생각 한 번씩 해요. 할수 있지. 근데 이제 웬만하면은 그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고 언니 술도 한 번씩 언니가 먹을 때도 조금 더 자제를 하고 그냥 아예 정해놓고 마셨으면 좋겠어요. 뭐 오늘은 한 잔이면 한 잔, 두 잔이면 두 잔, 세 잔이면 세 잔, 딱딱딱 딱 정해놓고 먹어야 돼. 약속해야 돼요. 근데 제가 결혼이 생각은 하고 있는데 결혼이 언제쯤 가능한지. 나 언니는 조금 더 늦게, 좀 최대한 늦게 갔으면 좋겠어. 언니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언제쯤 갈수 있을까요? 언니가 잠깐만, 올해 지금 나이가 몇 살이야? 31살이요.
아니 지금 어쨌거나 뭐든지 응, 다 하기가 싫고 그냥 이거 했다고도 재미가 없고 네. 뭔가 자격증 이런 것도 도전해도 좋고 그런 운은 다 따라요. 네. 근데 그렇다고 이직 이런 거는 하지 마. 앉아 있어. 그 남자친구는 지금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한 6, 7년 됐을 거예요. 어, 서로 그러니까 혼담은 주고 받고 있다. 네. 이미 왔다 갔다. 결혼식에는 왔다 갔다 하는데 이미 기억, 진작에 왔다 갔다. 네, 지역이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 정도니까 약간 근데 이게 있네. 둘 다 네. 우리가 지금 결혼을 한다? 말은 이미 오가곤 했지만 네. 그래도 현실적인 부분 금전 네. 금전이 네. 그래도 제일 걸린다. 아 맞아요. 최대한 그래도 부모님들한테 그것 한계가 있지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하자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두 분이서 보면. 맞아요. 저희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언제까지는 부모님한테 그럴 수는 없다 그런 건 있죠. 그렇게 또 이제 오방기를 뽑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네. 그래도 네 괜찮다고 하셔요.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자, 니네가 곧 이게 뭔가 이제 생각해놓은 금액이라든지 뭔가가 이룰 수 있는 그게 곧 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나는 올해는 말고 한 내년? 네. 내년쯤에는 뭔가 맺어질 거다. 더 이상 연애는 그만. 이제 결혼은 자, 내년에. 딱 이제 뭔가 딱 진짜로 딱 맺어질 것 같거든요 두 분? 네 너무 길어도 안 돼 연애 내년에 하고 언니는 어떻게 해서든 약간 특이하고 귀엽고 뭐 재밌는 그런 디자인으로 마카롱을 아니야 캐릭터 마카롱 검색해봐요 엄청나게 많아 그쪽으로 한번 생각은 해볼게요 아, 괜찮겠지 그거는? 네 그렇게 하면 돼요. 혹시 제가 불임이라고 산부인과에서 그랬는데 불임이라기보다 혹시 네. 뭐 난소 쪽에 뭐 네. 그치? 네. 괜찮아요. 그거 자연 임신이 되기 처음에는 진짜 오래 걸려요. 막 진짜 수정 해야 되고 막 그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되는 게 있어요. 이거 불임 아니에요 언니 이건 병 아니야 다낭성 뭐 난소 지금 언니 그게 지금 약간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충분히 돼요 이건 진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다 언니를 보니까 아이가 몇 명이 들어설지를 몰라서 아 언니 최대한 맥시멈으로 언니가 진짜 두 분이서 남편 되실 분하고 네. 말만 이렇게 꼴 된다면 언니는 한 세 명까지 보여요 세 명이요? 여기 어깨 어깨죠 세 명까지 보여요 아 시구나 걱정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또 그리고 이제 제 거 영상 올라가면 언니가 네. 안 나오니까 괜찮지? 그러니까 내 전화번호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네.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전화 네. 해가지고 여쭤보시고 언제든지 그렇게 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